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광쌤 물리 28번째 시간 힘의 이용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체역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이 유체라는 것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얘네들을 기수라는 형태는 완전히 똑같은데 표현만 달라요. 표현만 달라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잘 보세요. 우선은 고체의 어떤 물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유체 같은 건 형태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그릇 같은 데 담아둬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장 기본, 이 자연의 기본은 양을 기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는 그냥 질량으로 표현하면 돼요. 근데 유체는 형태가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그릇에 담아놔야 돼요. 그럼 얘가 얼만큼의 양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그릇의 부피로 표현한다. 그래서 질량 대신에 부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달라요. 똑같은 양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힘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물리에서는. 그러면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줄 때는 여기다가 우리가 뭐 F라는 힘을 주게 되면 얘가 뭐 운동을 하건 안 하든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유체 같은 게 있다고 해봐요. 거기에 내가 힘을 주면 뽕 하고 구멍만 뚫리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움직인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만 형태를 유지하면서 얘만 여기만 뽕 뚫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얘네들 유체는 쉽게 말하면 얘는 한 물체로 봤을 땐얘 자체가 하나죠. 유체로 봤을 땐 얘네들을 하나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를 누르면 여기에만 쉽게 말하면 힘을 받은 거지 얘네들은 힘을 받지 않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힘 받으면 얘네들도 같이 움직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 대신에 뭐를 유체, 이제 고체에서는 힘이라고 한다면 유체에서는 이 면적을 날리고 얘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만큼의 면적을 날리고 요거 부분 포인트만 보는 거예요. 포인트. 그래서 압력으로 기술합니다. 힘 대신에 압력으로 기술을 해요. 아시겠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보세요. 얘네들 간의 연관성이 있다니까요. 밀도라는 게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쉽게 말하면 알차게 들어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요거에 대한 밀도가 쉽게 말하면 고체하고 유체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어? 고체하고 유체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물리를 먼저 기술할 때는 고체 형태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의 무게다라고 하면은 얘 질량이 m이다 그러면 mg로 했죠. 이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는데 이걸 버리고 다시 새로 하기 힘드니까 얘 형태로 표현하죠 이거예요. 그럼 이 연결고리 질량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얘는 질량을 표현 안 하죠. 근데 질량과 부피가 연결고리가 ρ예요. 그래서 질량으로 표현해 주면 어떻게 된다? ρv로 표현해 주면 돼요. 이게 질량이에요. 유체의 질량.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체의 무게, mg를 유체는 뭐라고? ρVg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mg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표현이 바뀌니까 여러분 이게 낯설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렵다고 생각해. 그냥 mg야. 되겠죠? 그럼 앞서도 봤던 이건 우리가 힘으로 나타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얘는 힘이면 여기 있는 애들이 자, F라는 힘을 받아서 얘가 만약에 변화가 생겼다 해서 운동하면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 움직이거든, 고체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받았다고 볼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여기 힘 받으면 여기만 받죠. 그래서 면적을 날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힘과 압력 간의 관계, 연결고리를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힘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힘을 얘가 전체적으로 이제 유체로 넘어가면 전체로 받는 게 아니고 이 부분만 받기 때문에 이걸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면적을 날려버려라. 요 포인트만 힘을 받았다 해서 압력을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 전체 힘을 받은 걸로 생각하겠지만 그 중에서 이 면적을 날리고 해당 포인트만 힘을 받았다. 그게 압력이에요. 그래서 F 대신에 뭐, 요거 우리가 보면 압력으로 표현해도 되고, 그럼 F로 표현, 우리가 왜냐면 선생님도 얘기했잖아. 이걸 버릴 수 없다니까? 그래서 압력으로 표현해도 되지만 우리가 흔하게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힘으로 또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체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 이 힘을 P, A로 표현하는 겁니다. 각각의 부분들의 압력들이 A만큼 모여 있으면 이만큼 모였으면 이게 비로소 뭐가 된다? F 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예요. 요거. 응? 요거. 요 개수라고 쓴게 요거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 얼만큼 모여 있느냐. 그럼 전체적으로 힘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처럼 선생님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임팩트 있게. 왜냐하면 이것만 익숙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유체 형태로 표현만 바꿔서 얘기하는 건데
이것들이 여러분 눈에 익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막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되게 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여기에서 끊고 싶어요. 진짜로. 진짜로 끊고 싶은데, 두번 연속하면 선생님도 습관 될까봐 어떻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표현을 달리 해보면 이렇게 낯설어 보이는구나. 응? 다른 거는 전혀 없다. 이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유체 법칙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유체 법칙이요. 굉장히 중요한 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무시한단 말이야. 이걸 무시해서 잘못된 건데, 이 고체하고 유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고체가 따라갈 수 없는 유체만의 특징이야. 되겠죠? 그래서 흐르냐 안 흐르냐에 대한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을 잘 보세요.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 정지에 있으면,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정지해 놓으면 있으면 그냥 고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지했을 때의 유체 법칙을 우리가 따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빨대 같은 데 있어서 얘가 막 흘러나가요. 뭐 혹은 흘러 들어와요. 이때는 흐르죠. 흐를 때에는 또 완벽하게 이 유체만의 특성이 나타나요. 얘네들을 비교를 해서 완전히 따로 분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뒤죽박죽 섞여버리면 정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정지한 유체를 따로 보고 흐르는 유체를 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정지한 유체에 대한 법칙은 아르키메데스 법칙과 파스칼 법칙이 있고요. 흐르는 유체에서는 베르누이 법칙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연속 방정식까지 포함을 하는데 이건 사실 뭐 방정식도 아니야. 선생님 뒤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임팩트 있게 어떻게 요거를 확실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정지한 유체만 다루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지한 유체 특성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흐를 때의 특성을 따로 봐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번 강의 있잖아요. 힘의 이온 강의는 총세 강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나타냈어요. 지난 시간까지 연결하고 다 하면요. 사실 한 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지만 일부러 선생님이 끊어놨어요. 저번에 임팩트 있게 시소했죠? 오늘은 정지한 유체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지한 유체의 특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볼수 있어요. 압력 표현하는 방법. 이게 좀 낯설죠, 여러분? 그 다음에 부력이라는 거를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파스칼 법칙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지한 육체. 예. 정지한 육체. 발음이 맨날 좀 이상한 것 같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지한 유체의 핵심이에요. 요 그림 잘 보세요. 요게 고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사람이라는 거는 얼마만큼의 무게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얘는 mg만큼의 무게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F는 mg. 여기까지는 위화감 없죠. 이해갑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유체라고 한다면, 선생님 이것도 좀 과장해서 그러는데, 머리 위에 얘를 이고 있다고 생각해봐. 고체면 이 상태 mg라는 애를 그대로 얘가 이고 있으면 이고 있단 말이야. 응? 얘가 만약에 힘을 줬을 때 얼마만큼 그러면 힘을 주면 되겠어? mg만큼을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얘가 유체라고 생각하면 머리 위에 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요만큼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다 옆으로 흘러버린다니까. 형태가 유지가 안 돼. 순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애만 남고 나머지 옆에 있는 유체들은 다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문제는 전제 조건을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 전제 조건을 까느냐? 얘가 정지한 유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얘가 지금 머리 위에 얹혀서 요만큼 있으려면 나머지는 흘려버릴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흐르지 않고 있을 특징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파스칼 법칙이에요. 이게. 어쨌든 파스칼 법칙은 뒤에서 설명할 테니까 어떤 개념인지는 조금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요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력이에요. 부력. 부력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빼는 유체의 그냥 무게입니다. 이것도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정지한 유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부력이 뭐냐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이렇게 나를 받쳐주는 힘이 생기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지한 유체라서 그래. 자,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요거 물이라고 생각해요. 윗물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사람을 아랫물로 생각해 보세요. 아랫물이 여기 있는 게다 아랫물이에요. 아랫물이 윗물을 얼마만큼 받쳐주고 있어요? mg만큼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흐르지 않고 정지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랫물이 없으면 얘들 다 흘러버리겠죠.
아시겠죠? RM불은 정확히 얼마만큼 힘을 받치고 있어요? mg만큼, 위에 있는 물의 무게만큼을 받치고 있어요. 됐죠? 됐죠? 아, 그래야지 정지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뭐냐면, 이때 물을 받치고 있는 정지한 물에서 위에 물을 빼고 나서 엉뚱한 애가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럼 아래에 있는 물은 mg만큼 받치고 있다가, 다른 애가 들어왔네? 그러면 다른 애만큼 바뀌었으니까 바뀐 만큼 힘을 조절할까? 이러겠냐고. 얘는 원래 있던 물 mg만큼을 계속 받치고 있어. 그런데 이 녀석이 이걸 치우고 나간 다음에 들어갔으니 지금 얘가 막 지금 치시덕대고 웃고 있는 데에는 얼마 힘을 느껴? 그냥 mg만큼 힘을 느끼는 거예요.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힘 그대로. 위에서 지금 여기 mg만큼 받쳐주고, 요거만큼 받쳐주는데 그걸 치우고 들어갔으니까. 아시겠어요? 만약에 위에 있는 물이 EMG였어. 근데 얘가 치우고 그 물을 다 치우고 얘가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 밑에서 EMG 받쳐주는 걸 느끼지. 그게 부력이야. 그래서 부력은 뭐냐면, 빼낸, 지가 들어가면, 새로운 물체가 들어가면서 원래 있던 유체의 무게만큼이 부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요만큼을 빼냈다고 해봐. 얼마? MG만큼을 빼냈죠. 근데 이걸 우리가 유체식으로 바꿔보자. 이때 유체 밀도를 ρ로 하고 부피를 V라고 하자. 그럼 이 mg가 뭐가 되는 거야? ρ V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부피가 물을 많이 빼냈다는 건 얘기는 부피를 많이 빼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부력이 커지는 거야, 부력이.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볼링공보다 볼링공을 물에 담가놨을 때보다 튜브를 담가놓으면 부력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저기 뭐 놀이공원 아니고 뭐라 그러지? 워터파크? 워터파크에서 퉁도 놓고 둥둥 떠다니는 게 뭐냐면 얘는 무게랑 관련 없고 얘가 볼링공이 요만큼 들어갔죠? 요만큼에 해당하는 물만 빼냈죠? 그럼 요만큼을 받치고 있던 지금 원래 이 물이 빠지지 않도록 얘가 받치고 있던 부력이 여기에 작용해요. 그 양이 안 되니까 얘가 가라앉겠지, 어떻든 간에. 근데 얘가 잠겼다고 해봐. 얘는 이만큼의 물을 빼기 때문에 훨씬 더이 많은 양의 물을 밑에서 받치고 있었거든. 근데 걔가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부력이 크니까 어떻게 돼?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밑에서 받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되겠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부력이란 건 뭐냐면 평화로운 물의 마을에 어떤 물체가 들어와서 빼낸 물의 무게만큼이 부력이에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물이 이걸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력이라는 것은 이 mg라는 건데, 이 m이라는 게 물체의 질량이 아니라 바로 빼낸 물의 질량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ρ라는 거는 물, 여기 만약에 물이라고 하면 물의 그 밀도, 그 다음에 빠진, 그러니까 이렇게 빼낸 물의 이제 부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완전히 잠겼을 때만 물의 부피와 이제 물체 부피와 유체 부피가 똑같다 이런 건데 이게 당연한 거지. 만약에 이걸 완전히 잠겼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별표 모양을 여기에 푹 담근다고 해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물체 부피가 요만큼이라고 하면 물도 얼만큼 나와? 이만큼을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얘가 들어가면서 물도 요만큼 나올 거 아니야. 그때는 물체 부피와 그 다음에 유체 부피가 같을 때다. 완전히 잠겼을 때. 근데 얘가 둥둥둥 떠 있어. 둥둥둥 이렇게 이거 둥둥둥 떠 있어. 다리 두 개만 빠져 있어. 그러면 이제 물체 부피는 전체 부피는 이건데 요게 지금 얘 빼낸 양은 요만큼만 빼냈을 거 아니에요. 다리 두개 빠진 요만큼의 물의 양만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부력은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런 식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부력도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 중력가속도 보이죠? 이 중력을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이게 있는 거지. 그 중력이 유체도 잡아당기거든. 그래서 중력가속도 없다. 중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여기 아랫물이 뭐 필요 있어. 그냥 물 이렇게 그냥 여기다 탁 놔두면 둥둥둥둥 떠 있다니까. 우주비행사들 막 이렇게 그 여러분들 그런 거 봤어요? 막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 물 같은 거 이렇게 톡톡톡톡 떨어뜨리면 물방울도 그냥 이렇게 있잖아. 그냥 여기다 물 놔두면 중력 없어. 그냥 떠 있어. 그러면 부력이 있을 수 없지. 이거 받치는 애들이 없는데. 받치고 있을 때 얘를 싹 치우고 얘가 들어가면 얘가 뭘 느껴? 오! 오, 받치고 있는 이 힘을 느끼는 게 이게 부력이에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압력은 뭐냐면 유체는 흐르기 때문에 면적의 개념이 없다고 얘기했죠. 요거 지금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만 있고 나머지는 흘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흘러버리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가 느끼는 밑에서 얘가 느끼는 거는 얘 머리에 해당하는 요 부분만 지금 받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흘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걸 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요 밑에 있는 사람 혹은 뭐 밑에 있는 유체도 좋지만 어떻든 밑에 있는 사람이 이 유체를 들고 있다고 하면은 요 머리에 이고 있다고 하면 얘가 이 지금 유체를 누르고 있는 요 것은 요거지 얘네들이 다 눌리는 게 아니라 얘들을 흘러버리기 때문에 즉 이만큼이 있다고 해서 얘가 다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내 머리에 있는 요 지점만 얘가 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을 A라고 하면 이 면적을 날려버리자는 거예요. 요 포인트만 잡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유체 무게를 만약에 F는 mg로, 물론 로 vg로 나타내도 되지만 mg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나 이거나 지금 같은 거잖아. 얘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로 v로 표현했다가 하기도 하고 로 v가 m이니까 그냥 유체 질량을 m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f는 mg라고 하고 이거를 면적을 날려보자. 그럼 이쪽도 날리고 이쪽도 날려야 되겠죠? 이쪽 날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압력이잖아. 우리 정의에 의해서. 그렇죠?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뭐 이렇게 공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기 봐봐요. 이 지금 얘 무게라는 건로 v지였단 말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요 녀석이 압력이니까 요 녀석을 선생님 바꿔볼게요. 압력은 이렇게 해서 이제 쓴 거예요. 이게 왜 로즈 h가 되냐면 지금 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부피를 표현하는 건데 로라는 건 정해져 있고 부피가 있는데 여기 면적을 a라고 했죠. 그때 얘 높이를 h라고 하자 이거야. 응? 그럼 요 v랑은 어떻게 쓸수 있어? ah를 쓸수 있지. 그런데 여기서 a를 날려버리자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로 gh만 남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얘가 실제로 느끼는 압력, 얘가 머리에 이만큼 이고 있다 하더라도 얘는 다 빠져버리고 오로지 면적은 날려버리고 면적 관계없이 어떤 애를 이게 물이냐 수은이냐 어떤 애를 중력에 반해서 이것도 중력 없으면 그냥 머리 위에 일피도 없어 둥둥 떠 있어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데 걔가 여기서 또 어디? 여기까지 H만큼만 이고 있다. 밑면적 관계없이 그냥 어떤 애를 중력에 반해서 이내 머리 위로 이 높이만 중요한 거야. 얼만큼 이고 있느냐가 밑에서 얘를 이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압력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다된 거예요. 다된 거. 다된 거. 그래서 유체 무게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mg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로 vg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력이란 거는 유체 무게인데 어떤 유체 무게? 어떤 물체가 들어와서 빼낸 유체 무게. 원래 얘가 이거를 받치고 있었거든. 그게 바로 부력이 되고. 압력이라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가 다 들고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이고 있는 그 포인트. 그래서 면적은 날려버리고, 면적은 날려버리고, 오로지 내가 느끼는 압력은 어떤 애를 중력에 거슬러서 얼만큼. 그렇죠? 그래서 이 압력이라는 것은 어떤 애를 중력에 거슬러서 내 머리의 높이만 중요해. 얼만큼 이고 있느냐. 이게 압력이에요. 이게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렵냐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파스칼 법칙에 대한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파스칼 법칙은 뭐냐면, 자, 이렇게 유체를 가둬요. 유체를 가둬놓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압력이 P1, P2, P3인데 누가 압력이 제일 세요? P3가 제일 세다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여기서도 이제 이런 캐릭터를 그린 이유가 뭐냐면, 이 지점의 압력을 생각하면 사람을 그리면 돼. 어? 사람을 그리면 돼. 중력이 없으면 압력이고 뭐가 없어. 중력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봐봐. 얘는 P1이라는 애는 요만큼의 유체를 이고 있죠? 응? P2라는 애는 이만큼의 유체를 이고 있어. P3는 어떻게 돼? 아, 이만큼의 유체를 이고 있잖아. 당연히 P3가 제일 크고 난 P2, P1이야. 선생님, 이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똑같은 질문인데.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면이 있고 산이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여기 있고, B라는 사람은 여기 있어요. A가 느끼는 기압이 커요? B가 느끼는 기압이 커요? 이게 답이 갈린다니까? 답이 갈려. 근데 요 녀석을 갖다가 선생님이 문제를 약간 바꿔서 내잖아요? 그러면 100% 답을 맞춰요.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물속이야. 그럼 누가, 얘네들 AB 중에서 그 수압을 크게 느끼는 사람 누구야? A라고 물어보면 깊으니까요. 그 깊으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뭐냐면 내 머리 위로 이만큼의 물이 있다는 게 깊다라는 얘기예요. B는 내 머리 위로 이만큼밖에 물이 없죠. 그래서 이고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얘는 압력이 적은 거고 수압이 적은 거고 얘는 수압을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정답 뭐야? 얘도 A가 기압을 크게 느끼지.
기압, 그러니까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 해도 얘도 유체거든. 이만큼 차 있는 거야. 공기 속 안에 우리가. 그러면 A는 머리 위에 이만큼의 기체가 눌리고 있는 거고요. B는 요만큼의 기체가 눌리고 있어요. 아, 물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근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여러분들 답을 못해. 이제 완벽하게 단번에 이해 가죠? 그 얘기야. 그래서 내 머리 위에 압력을 물어봤을 때는 내 머리 위에 얼만큼, 높이로만 얼만큼 쌓여 있는지만 보면 돼. 그래서 사람을 그리라고. 처음에 잘안될 때는.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압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파스칼 법칙은 여기에다가 지금 피스톤을 덮어놓고, 예를 들어 피스톤 덮어놓고 어떤 일정한 힘을 주게 되면 요 원래 P1 압력이 있고 P2 압력이 있고 P3 압력에다가 추가된 압력, 여기서 이렇게 썼습니다. F를 단위 면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요걸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데 추가된 압력이 모든 지점에 골고루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도 막 증명을 막 엉망진창 막 이해 못하는 경우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할 때요. 잘 봐봐요. 유체를 가둬놨지. 그리고 판때기로 덮어가지고 누르면 눌리면 같이 눌리고 안 눌리면 같이 눌리지. 안 눌리면 안 눌리지. 이렇게 판때기로 눌렀는데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고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어? 들어가면 같이 다 들어갈 거 아니야. 즉 같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형태야 이게? 그거야. 정지한 유체가 선생님 나중에 영화 하나 만들면 이게 약간 에로 영화 같은 그쵸? 정지한 육체. 야, 근데 그거보다는 그게 더 낫겠다. 막, 어? 막 운동하는 육체 막 이런. 아, 뭔 소리야? 지금 유체 유체. 지금 얘는 정지한 유체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이거를 힘으로 누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지한 유체의 핵심이라 해서 정지한 유체의 고체와 같은 성질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지금 이 녀석이 있으면 완전 유체라고 생각해봐. 얘가 머리에 이고 있으면 얘는 순간적으로 얘는 머리에 이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 빠져버린다 그랬지. 그런데 파스칼 법칙은 뭐냐면 요 녀석을 가둬놨어. 그러면 분명히 얘는 요 가운데 있는 얘는 이쪽이 얘가 받치고 있으니까 빠지지 않아도 얘네들은 빠져야 되지. 그치? 빠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가둬놨기 때문에 얘네들도 잘 봐요. 얘가 빠지지 않는 걸 얘가 이고 있었었으면 이렇게 표현할게. 그럼 얘네들은 빠져나가야 되는데 얘네들도 지금 가둬놨기 때문에 안 빠져. 누가 받치고 있냐 이거야. 즉 얘가 P라는 압력을 받아서 안 빠지고 있다면 얘네들도 빠지지 않으려면 얘네들도 P라는 동일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즉이 그림은 선생님 요걸 나타낸 그림은 요 녀석을 뒤집어 놓은 거야. 위에서 힘을 가했다고 했죠. 밑에서 힘을 가한 거야. 그러면 밑에서 힘을 가할 때 압력으로만 표시했을 때, 봐봐요. 요만큼만 버티고 나머지는 흘러야 되는데 얘네들을 지금 보면 얘네들이 지금 같이 움직인다 그랬지. 같이 행동을 같이 한다 그랬지. 그럼 얘네들도 행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만큼 압력 받쳐줬다면 얘네들도 P씩 받쳐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 얘네들이 힘을 가했을 때 추가된 예를 들어서 압력이 힘으로 표현한 걸 갖다가 우리가 압력 면적을 날려서 압력이 추가됐다고 표현을 하게 되면 아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해 다시 즉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힘을 줬지만 면적을 날려서 요 부분에 만약에 추가적인 압력을 내가 가했다고 하면 나머지도 요 고체적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점이 다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압력이 다 가해져야지만 이 형태가 유지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그러니까 이 파스칼 법칙의 핵심은 뭐냐면 정지한 유체, 좀 그만해, 좀 정지한 유체가 고체와 같은 성질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지점에 압력이 추가됐다면 나머지도 똑같은 압력이다 추가돼야지만 얘들이 같은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 여기는 압력이 추가됐는데 여기는 압력 추가 안 됐으면 얘네들은 쑥 들어가고 얘네들은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지금 가둬놓은 상태에서는 유체는 그렇게 행동 안 하고 완벽하게 정지한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바로 그 개념입니다. 추가된 압력이 모든 유체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되겠죠? 그래서 요 지금 얘가 추가된 압력이란 거를 다 묶어버리면 얘가 뭐가 돼?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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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까지 얘들 다 더해주면 압력이 얼마만큼 면적만큼 묶어져 저기 지금 적용됐어요라고 하니까 이게 힘이야. 그래서 유체를 가둬놓고 힘을 주게 됐을 때 얘네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 다 모든 지점에 추가적인 압력이 똑같이 작용해서 고체 형태처럼 그대로 형태가 유지돼요. 물론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지만 내려가도 똑같은 형태 유지되고 올라가도 똑같은 형태 유지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그 파스칼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는 뭐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파스칼 법칙을 최대한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을 방향으로 나름대로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U자 튜브가 이제 여러분들 유체역학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 U자 관이 이게 면적이 달라요. 여기는 훨씬 널찍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좁은 이런 U자관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한번 논리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 질문이 이거예요. 자, 퀘스천입니다. 면적이 넓은 곳에 이게 지금 P0라 쓴건 대기압이에요. 공기들이 누르고 있잖아. 아이, 아까 봤잖아 여러분. 여기 있으면 여기 대기압이 이렇게 누르고 있다고. 밑에 있는 대기압은 훨씬 더 강하게 누르겠지. 공기량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높이는 같으니까 같은 대기압이 누르고 있어. 여기도 누르고 여기도 누르고 여기도 누르고. 그럼 여기는 P0라는 애가 대기압이 누르고 있다면 여기 넓으니까 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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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이게 좀 지저분해질 것 같아. 이해 가죠? 그 얘기예요. 그럼 봐봐요. 면적이 넓은 곳에서 압력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균형이 틀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뭐라 그랬어? 유체는 포인트. 압력. 압력은 프레셔지만 그냥 이 포인트라고 여러분 생각해도 좋아요. 옆은 의미가 없어. 여기가 눌렸다고 해서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애가 지금 요 P2라는 점이 눌렸다는 건 얘네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얘 머리 위에 있는 얘만 신경 쓰는 거야. 얘만. 형태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압력은 수평적 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P1 지점은 P0의 압력이 지금 눌리고 있는데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도 이게 균형이에요. 만약에 P0가 더 커요. 그럼 얘가 더 눌려 들어갔겠지. P1 여기보다. 만약에 P1이 P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더 얘를 밀고 여기 나가겠지. 위로 올라가겠지.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정지해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의 지금 요 균형이 맞아지는 거기 때문에 P1과 P0의 지금 압력이 같은 상태. P2는 뭐 생각한다? 이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 얘 머리 위에 있는 얘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도 작용받는 압력이 뭐야? P0야. 그래서 그릇이 아무리 넓어도 물을 따르죠. 높이가 똑같아진다고. 여기 압력하고 똑같아질 때까지 얘네들이 균형을 이루어. 그쵸? 이해 가죠? 여기 압력하고 여기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여기 압력하고 이게 다 각계격파야. 각계격파. 하나하나씩 생각하는 거야. 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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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관 하나하나씩 생각하는 거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물 붓게 되면 여기 있는 그 압력이 같은 요 상황이 지금 요 대기압과 같은 상황이 될 때까지 항상 높이가 같으지. 여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얘는 이만큼만 하고 물이 찼다. 이런 건 없어요. 혹은 이렇게 차다가 여기는 빠지고 찬다. 이런 거 없어요. 물 버버리니까 한번. 항상 같은 높이까지 온다. 왜냐면 여기 눌러준 압력이 얘도 대기압이고 얘도 대기압이에요. 요 포인트도 대기압. 그럼 대기압 같으면 같은 높이까지 될 수밖에 없지. 얘네들이 균형을 이루려면. 얘가 더 세다. 그럼 얘도 더 세져야 되고 이런 건데 지금 얘네들 똑같단 말이야. 대기압은 똑같다고.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파스칼 법칙을 선생님이 증명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만 외우게 되면 증명을 못해요. 내가 선생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전제 조건이 이렇습니다. 균형 상태예요. 여기가 P1 지점이었고, 여기. 그러니까 선생님 일부러 사람 그렸어요. 머리에 요만큼 이고 있고, 얘도 P2인데 대기압 P0, P0씩 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처음에는 같은 높이였어요. 자, 전제 조건. 같은 높이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요, F1에 힘을 가해서 압력을 추가한다. 여기에 있는 면적, 피스톤 같은 거 넣어가지고 쭉 누른 거예요. 내려가겠죠.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유체가 내려간 만큼 얘는 어떻게 돼? 이쪽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얘가 밀려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는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돼? 이만큼이 밀려 올라온다고. 얘가 이만큼 들어갔는데 얘는 요만큼밖에 올라오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 이해하죠? 이건 여러분들 초등학교 조금 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부피 개념이잖아. 얘는 양이 이만큼이잖아. 깊이 들어가지면 면적이 좁지만 얘는 어떻게 돼? 여기가 넓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올라가는 거.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5살, 6살짜리한테는 이 개념이 없어요. 면적 개념이. 신기해요. 여러분 조카나 뭐 여러분 뭐 아들이나 딸 있으면 한번 해봐. 재밌지? 뭐냐면 요렇게 생긴 실린더 같은 거랑 똑같은 부피에 넓적한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봐. 거기다 초코우유를 담아. 애들 초코우유 막 좋아하잖아. 막 좋아할 거 아니야. 두개 주고는 어느 거 먹을래? 그러면 여러분 어느 거 먹을 것 같아? 우리는 뭐야? 어느 거 먹어도 똑같지. 근데 애들은 이거 선택해. 이게 더 많다고 생각해. 이 면적의 개념이 없고 우선 높아 보이니까 많다고 생각한다. 재밌지.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 이게 얼만큼 여러분이 발전한 거야. 근데 나도 이거 선택하겠어. 왜? 이게 마시기 편하지. 이건 무슨 사약 먹어? 어? 초코유. 어쨌든 같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만큼 올라오는 겁니다. 자, 누르면 이만큼 올라온다. 균형점에서.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때 추가한 압력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F1을 가했지만 거기에 요 A1이란 면적 날려서 요 부분에 대한 포인트들로 나타내면 요만큼이 추가됐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요만큼, 여기도 요만큼, 요거 요만큼. 그걸 다 묶어 놓으면 그냥 F1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반대편에서 다시 이거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F2M을 질수 없다 해서 이제 여기도 추가로 해서 다시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다시 같아질 때까지 밀어 넣었어요. 현재 그래서 이 둘의 높이가 같아지는 상황까지 지금 다시 맡아놨으니까 S1만큼 들어갔다가 그 다음 얘가 이제 S2만큼 튀어나왔죠? F2를 눌러서 S2만큼 들어가게 하면 다시 S1만큼 튀어나와서 지금 균형을 맞춘 상태예요. 그럼 봐봐요. 현재 이 둘의 높이가 같죠? 높이가 같죠? 여기에는 지금 얘네들을 이게 지금 두 개를 넣은 상태뿐만 아니라 원래 대기압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대기압들을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요 P1과 P2의 높이가 같기 때문에 얘가 이고 있는 이쪽이 이고 있는 F1 플러스 P0와 이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얘가 이고 있는 F2 플러스 P0란 애가 어떻게 된다? 같아야 돼요. 아니, 만약 이쪽이 크면 더 밀려 들어갈 거고 이쪽이 크면 이쪽으로 밀려 들어가니까 얘가 올라올 거 같은데 지금 서로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얘네들이 균형을 맞췄다는 얘기는 얘가 이고 있는 애나 얘가 이고 있는 애랑 같아야 된다. 그러면 P1이 이고 있는 애는 뭐다? 그렇지. F1에 대한 압력. 왜냐하면 면적은 날려줘야 돼. 지금 요 지점만 얘기하는 거니까. 요 지점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 압력에다가 원래 기존에 있는 대기압. P2가 이고 있는, 여기가 이고 있는 애를 보게 되면, 뭐, 얘도 어떻게 돼? 기존의 대기압에다가 플러스 F2를 눌러주는데 F2가 여기에다 집중된 거 아니죠? 다 이쪽으로 이제 압력으로 분산되면 면적을 날리면 A2를 F2로 나누는 요 압력. 그럼 얘들이 같아야 돼. 대기압, 대기압 같아. 그렇죠? 그럼 얘랑 얘랑은 같을 수밖에 없죠. 아시겠죠? 이게 파스칼 법칙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자 만약에 면적이 여기가 2고요, 여기가 10이라고 해봐요. 이게 같아져야 되죠. 그때 이때 가한힘을 F1을 2라고 하면 F2는 얼마? 10이 돼야 돼. 100을 쓰고 있어. 10이 돼야 돼요. 그래서 면적이 넓을수록 큰 힘이 출력된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는 큰 힘이 출력돼가지고 유압 펌프 같은 거 보면 여기 자동차 이렇게 뒤에 이게 안쪽 같은데 뭐 고장난 거 고칠 때 보면 이런 걸로 쓰거든. 여기는 이게 힘을 이만큼 줘도 여기는 출력이 10만큼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공짜 같죠? 어휴, 힘이 다섯 배나 출력이 되다. 그러면 면적만 넓히게 되면 훨씬 더큰 힘이 출력되죠? 그거는 맞아요. 면적을 넓히면 넓힐수록 큰 힘이 출력되는데 공짜로 힘이 생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선생님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세상엔 공짜가 없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선은 파스칼 증명을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각각 추가되는 압력으로 분석해서 생각해 보자고. 델타 P가 추가됐어. 그럼 여기로 와가지고 이 부분에도 델타 P, 이 부분에도 델타 P, 이 부분에도 델타 P, 이 부분에도 델타 P. 요 부분에도 델타 P가 돼야지만 요 지금 요 높이하고 요 높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델타 P가 왔는데 여기는 델타 P가 안 왔다고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되겠지.
물이 이거 진짜 비흡수처럼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이런 물이 어딨어? 아니면 뭐 이렇게만 온다던가. 아시겠죠? 바로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같은 높이가 항상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뭐야? 이 추가된 압력이 모든 곳에 동일하게 퍼진다라는 게 바로 파스칼 법칙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증명한 거를 이런 식으로 선생님 유자간을 통해서 광쌤만의 방법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준 거예요. 응? 됐죠? 자, 그럼 요걸 한번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공식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이해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건데 각각 추가되는 압력을 델타 P로 했죠. 그럼 힘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델타 P, 여기도 델타 P, 여기도 델타 P, 여기도 델타 P, 여기도 델타 P 이렇게 지금 추가가 됐어요. 여기 눌렀을 때. 그럼 F는 어떻게 되냐? 이 압력들이 누적돼서 이만큼이 출력되는 게 F죠. 그래서 이 압력들에다가 면적을 곱한 게 F가 되는 겁니다. 앞서 말했지만 압력이라는 것을 저기 힘을 누르는 힘에다 면적을 나누면 된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는 건데 이 압력들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 이게 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면적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압력이 다섯 개가 이쪽에도 압력 다섯 개 왔죠. 압력 다섯 개 와서 오 압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델타 P라는 압력이 다섯 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델타 P 곱하기 5 하면 되죠. 이 5가 바로 면적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이게 면적이야. 되겠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자, 그래요. 여기는 A라는 면적에 델타 P 하나가 추가됐어요. 여기는, OA란 면적이니까 델타 P가 다섯 개가 추가됐어요. 그럼 F1과 F2의 크기를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F2가 5배 크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큰 힘이 출력돼요. 면적이 클수록 큰 힘이 출력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파스칼 법칙을 완벽하게 증명을 했고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그랬잖아. 이거 공짜로 얻어지는 것 같잖아. 여기는 얇게 하고 여기는 굵게 해버리면 훨씬 더큰 힘이 출력되는 건 맞지만 공짜가 아니랍니다. 자, 힘의 이득을 보기 때문에 무언가 공짜로 얻은 것 같지만 일의 원리를 적용해 보죠. 얘가요, 이만큼 아까 초코우유 얘기한 것처럼 이만큼을 집어 넣어야지만 이 양이 요만큼이 나오죠. 그럼 봐봐요. F라는 힘을 작용했어요. 작은 힘을 작용해서 면적은 작기 때문에 작은 힘을 작용했지만 얘를 이만큼 집어 넣으려면 S를 크게 키워야 돼요. 이만큼 들어간 양이 이만큼 나오니까.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 잘 봐요. 여기는 추가적인 압력들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더해지면 굉장히 큰 힘이 출력되지만 얘다 이만큼 집어넣어봐도 어떻게 된다? 이게 요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FS와 요큰 FS는 같아요. 이게 일의 원리입니다. 힘에는 이득을 봤죠? 거리에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야. 내가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밀고 들어가 봐야 힘은 굉장히 이득을 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나오든 이게 이것밖에 안 올라가요. 요만큼밖에 안 밀려요. 거리에 손해를 보는 거. 아시겠죠? 이건 선생님이 유체식으로 나타내는 거. 이게 F야. 요거 작은 거. 작은 압력이 요게 이제 작은 압력이고 같은 압력이 요만큼 있어요. 요거야. A만큼 한개 있어요. 요게 작은 힘. 근데 S만큼 눌러야 돼. 튀어나오는 출력 부분 볼래요? 같은 힘이에요. 같은 압력. 같은 힘이 아니고 같은 압력이지만 얘는 다다다다다다 많아요. 오, 많아요. 그래서 큰 힘이 출력되지만 에게 가는 거는 튀어나오는 이거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일의 원리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거리의 손해를 보면 반드시 힘의 이득이 있고요. 힘의 이득을 보면 반드시 거리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용도에 따라서 맞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리의 손해를 볼지언정 무거운 애를 조금이라도 들겠다. 그럼 여기를 눌러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얘가 조금 올라가게. 그 무거운 애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아,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가나요? 이 녀석 똑같은 거야. 이거 있잖아, 지금 요 녀석. 요거를 핀 거야, 이렇게. 아, 이거 설명을 안 했나? 요거 이렇게 피고, 요거 이렇게 피면 요 모양이에요. 이걸 다시 접고 접고 하면은 이 모양 되는 거야. 같은 거야, 이게. 아, 나 참, 그 설명을 안 해서 또
혼동된 친구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쵸? 바로 이런 겁니다. 아, 접으면 뭐해? 어쨌든 눌리면 다 이동하는데. 어? 아, 치약이 있어, 치약. 치약 있어, 여기. 어? 치약을 편 상태에서 눌러도 이렇게 뿅 나온단 말이야. 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지금 구부린 상태에서 치약을 여기 꾹 눌러도 뿅 나올 거 아니야. 웃어서 미안한데. 아니, 순간적으로 왜 웃었냐면, 아니, 아까 초코우유 여러분들 이 정도는 됐잖아, 얘기를 했는데, 아, 이건 이 정도는 됐잖아. 근데 지금 이거 막 헷갈려 하는 것 같으니까, 뭐 아무도 없지만 어떻든. 갑자기 이거랑 지금 5살 때라면 지금 우리가 뭔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 여러분들을 그 폄하하는 건 아니고, 뭐냐면, 처음 봐서 그래요. 선생님이 치약으로 설명하니까, 이해되죠? 이해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큰 힘을 출력하는 거고, 반대로 내가 거리의 이득을 봐야 돼요. 힘의 손해를 볼지언정. 그럼 여기다가 놓고 출력물 여기다 놓는 거지. 세게 밀으면 얘가 어떻게 슉 하고 멀리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파스칼 법칙까지 이제 증명을 했고요. 실제 얘네들 문제 푸는 건 어떻게 푸는지, 그거는 문제를 직접 적용하는 법, 선생님도 되게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뭐 배웠어요? 거봐, 이러면 안 돼. 다뭐 배웠어? 유체를 배웠지. 어떤 유체? 정지한 유체를 배웠어. 다음 시간 뭐 배우겠어? 흐르는 유체 하겠어요. 흐르기 때문에 유체만의 독특한 성질이 나와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요, 여러분, 유체로 표현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다 어떻게? 고체 상태처럼, 그러니까 고체처럼 행동할 때를 나타낸 것들이에요. 요거를 잘 정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